자, 현민 씨는 네, 뭐요, 해. 그 네. 어떤 부끄럽고 민망했던 부분들. 네. 네. 노래 듣고 와서 들을게요. 그래, 아니 준비하고 있었는데. 농담이고 어떤 네. 게 있었나요? 저요? 왜요? 저요? 저 옛날에 그 요 올 초인데 액땜 제대로 했다는 생각인데 올 초에 부산을 한번 내려간 적이 있어요. 친한 형을 만나러 부산을 한번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빨간 코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거 빨간 코트에 멋쟁이 선글라스를 끼고 내려서 겨울에 그래갖고 부산역에 딱 내려서 느낌 있게 딱 내렸는데 그 형이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40분을 늦은 거예요. 어머머. 그래서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야금야금 그 형을 기다렸던 멋쟁이처럼 나왔다가 그 정도예요. 저는 뭘 야금야금했다고요? 네? 야금야금 뭘 했다고? 아니 원래 멋쟁이처럼 딱 그 플랫폼에 나와서 사람들 시선을 받고 이렇게 부산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형이 늦게 오는 바람에 선글라스 끼고 서성대다가 부산역 광장에 서성대다가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안경으로 바꿔 끼면서 기다렸던 40분 동안 기다렸다고요. 알았냐고요. 아, 알았어요. 네. 자, 여러분 위로의 문자 좀 보내주세요. 위로 좀 해주세요. 네. 아직 그 홈페이지 접속이 계속 느린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지금 동시 접속이 지금 1000분 정도가 지금 해가지고 진짜? 그렇다고 지금 작가분들은 좋아하시네요. 우리 인기 프로였어. 아니 그러면 그 중에 반은 우리예요, 저현훈이에요? 그렇죠. 300씩. 아, 네. 나눠서? 어, 오케이. 나는 400. 그래요. 자, 아무튼. 네. 첫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문천식 씨랑 김미려 씨가 함께 부른 노래네요. 네. 사랑 2인분 이건데, 뭐, 딴 거 들어요? 아까 그거? 뭐, 들어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네. 네, 국군만세. 아. 아이, 스피닝 넘어가려고 그래. 에이, 노래 좋다. 아니, 노래 좋다. 공지는 해줘야지. 당신들이 뭘 듣고 있는지 지금.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은의 보이스맨. 요즘 정색 어디서 배워요? 정색을 참 잘해. 연기예요, 연기. 아, 연기? 네. 아이, 잘해. 웃겨요? 아. 떡볶이처럼 얼굴이 빨개졌어. 네. 자, 김미정은 타서 티 안 나. 김미정 조영민의 공감 레시피에. 자, 올한 해 나의 부끄럽고 민망했던 행동이라는 주제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좋네요.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렇지. 네. 아, 이게 정석이야. 라디오를 모르는구만. 몰라요. 야, 그 문천식 씨는 약간 예. 제가 듣기에는 네. 살짝 그 나윤권 씨 음색이랑 좀 비슷하고 김미려 씨는 어우 이 말씀하시는 거랑 조금 톤이 다른 또 예. 감정이 좋아. 좋아, 감정이 좋아. 감정이 좋아. 남자한테 막 가고. 돈이 많더라고 다행히. 아, 그렇지. 아, 참, 진주 바람둥이랑 잘해봐. 자, 0889님. 헐, 미려 언니 팔방미. 노래도 잘하시네요. 그저 부러워요. 라고. 네. 예. 아, 그리고 아, 자꾸 뭐 하려면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네. 7589님께서요. 여자도 반하게 하는 판무파탈 미려 씨. 아, 나 이거 네. 오만 될까? 여기서 온무파탈 했으면 재밌었는데. 아, 그러니까. 0716님. 어, 진짜 미려 언니 맞아요? 어, 노래도 정말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네요. 역시 언니는 팔방미인. 잠깐만. 팔방미. 아니, 팔방미인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한 분이신데. 그렇죠. 전화기 몇 개로 사주하셨는데. 어, 한 분이 올리시는데. 방금 돼지? 돼지 소리 누구야? 자수하자. 아, 팔방미인께서 돼지 소리도 잘하시네요. 돼지 소리도 잘 내고. 진짜 팔방미인. 예, 네, 좀 이쁘게 웃자. 빠졌어. 0957님, 세 분 대화하는 게 너무 재밌네요. 오늘 우울했는데 덕분에 우울함 다 날렸어요. 네. 오늘 네. 마지막 방송인데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은 씨. 아, 현민 씨가 중간중간 말을 던져줘야 역시 알차네요. 그럼 자기 거라면 자기가 있더라, 이 사람들은. 알차나? 아, 칭찬도 한 게 없어요. 네. 뭐 또 읽을까요? 네. 네, 팔 하나 둘둘님.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수요일 코너 미료 씨, 혐이 씨 각국의 말과 정체불명의 사투리들 너무 그리울 거예요. 즐거운 마음껏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한국 분이신데 왜 이렇게 네,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예. 0120님 미료 언니 혐이 씨 그리울 거예요. 그때가 그리워. 저한테 그 현민 오빠라고 해주시면 더 좋아요. 정훈 오빠 이런 거 하지 말고 현민 오빠 돼줘요 가끔. 네. 네. 자, 사연
네, 아, 소개를 좀 드디어 해야죠. 네. 오프닝이 24분 동안 오프닝. 에이, 기록 한번 세워 30분으로. 네. 그럴까요? 네, 안 돼요. 네, 다음에 합시다. 자, 코너 네. 사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미연 씨부터. 네, 네. 윤혜미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아, 친구가 치킨에 맥주 한잔 하자고 해서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갔는데 마침 제가 좋아하던 오빠도 와있더군요. 저는 그 오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아하는 치킨은 젓가락으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었고요. 그러자 친구가 야, 너 왜 안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아서 했더니 그 오빠 그럼 콜라 한잔 하라면서 콜라를 따라주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저는 그 콜라를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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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셨고 오빠가 재미난 얘기를 해준다고 하길래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오빠를 쳐다봤는데 순간 제 입에서 그요 이런 소리와 함께 트림이 나온 겁니다. 어찌나 민망하고 창피하던지. 네, 눈을 이렇게 눈이 마주친 상태였으니까 굉장히 민망했겠네요. 처음처럼 이렇게 눈 마주. 그거 소리 안 내고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코로 갈 때도 있잖아. 그런 거 몰라요? 나는 했는데 가끔 그래 입 밖으로 안 내보내려고 코로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해갖고 내보내지 않아요? 나는 물레방아처럼. 아프다. 나쁘다. 그럴 때 있잖아요. 콜라 마시고 트림 하면 굉장히 눈 매운데. 그래. 들은 얘기가 제일 좋아. 나는 재밌어. 제일 좋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로 캐나다로 마마사는 친구도 있어요. 말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 아무튼 뭐 그래도 귀엽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이게 실수로 트림 하고 네. 어머 어떻게 하면서 막 얼굴 빨개지고 부를 때 굉장히 귀엽던데. 글쎄 뭐 하여튼 아니 예쁘신 분이 하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쁘신 분도 저 그거 봤어요. 정말 예쁘신 분인데 트름을 본의 아니게 나왔어요. 피자나 이런 먹으면서 콜라 같은 거 먹었으니까 입맛 따시는 분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아. 뭐가 같이 올라왔나 봐. 그래갖고 그걸 마저 삼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자제해 주세요. 정말 나는 난 진짜 싫어 그런 여자. 나는 예전에 네. 이렇게 남자 친구 앞에서 네. 막 이제 애겼던 날그 막 춤 춰줬어 막 어쩌고 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방귀라고 하죠. 네. 에, 방귀라고 그냥 대놓고 말해도 돼요. 예. 마지막 힘들어요. 네. 근데 방귀가 진짜 너무 내가 생각해도 너무 깜찍하게 나온 거야. 네. 야, 막 빡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아유 형 하자 형 왕왕 뭐 이런데 같이 이게 비슷하게 네. 아유 형 뻥 이렇게 나온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뭐 숨기지 않았어. 숨겨도 됐거든. 이렇게 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아, 그랬던 적이 있었다니까. 방귀 그거 있잖아요. 그 한 글자로 뽕, 네. 두 글자로 방귀, 네. 뭐 세 글자, 네 글자 가다가 네. 뭐 몇 글자 가면은 글자 길어지면은 네. 뭐 내적 갈등의 외적 표현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뭐 골자 가죽 소리? 피디? 가죽 피디? 이런 거 있네. 가죽 이런 것도 있고. 네. 하여튼 어른들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네. 자, 잠깐만, 그, 아까 그 현민 오빠라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9529님, 현민 오, 아, 도저히 할 수 없어. 네, 할 수 없어. 남자시네. 응? 남자시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나보고 언니라고 했는데, 무슨. 9519님, 하여튼 알았어요. 네. 네, 좋은 기억. 좋아나봐요. 현민 오빠 좋아나봐. 좋은 기억 갖고 가네. 아무튼, 예. 5991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자주 꼬르륵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조용한 공간 안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가장 창피한 것 같아요. 네. 늘 공복, 늘 공복. 이거 저 옛날에 드라마 할 때 네. 어떤 선생님께서 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한 데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말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예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막 굉장히 진지한 네. 얘기인데 뭐. 누구야? 그래요, 감독님, 그, 은행 감독님께. 아. 그럼 그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이시니까. 네. 아유, 뭐, 죄송해요. 이렇게 그냥 네. 하시면 되는데, 다시 가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기는 아니죠. 또 그러고 계속 그게 한 세 번이 엔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크게 들린 거예요? 예, 아무도 못 듣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뭐, 생리적인 뭐,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네. 좋은 기억입니다. 자,
노래 그렇죠. 들을까요? 또 노래 듣나요? 네, 노래. 유엔 보이스메일 안 들어요? 이따가 듣겠죠. 아, 뭐. 예.